씻은 거 처음 봐요라니. 나 이틀에 한 번씩은 씻어. 내 영상 다시 보기 보면 하루는 포송포송하고 이렇게 하루는 조금 깨지자고 하루는 포송포송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있단다. 구독 그래 그것 때문에 바꿔야 돼. 뽀님 유튜브 구독자들 명칭 정하실 예정하는데 내가 우리 투수들을 부르는 걸 보스로 바꿨는데 보스 생각해보니까 보스 뜻이 이상해. 뽀를 좋아하는 백수들? 이상하잖아 뭔가. 트위치 백수가 투수인데 뽀라더, 난 뽀라더가 좋은데. 뽀라더 귀엽지 않아? 예전에 원래 뽀라더랑 아마 보스 중에서 보스가 당첨됐을 거야. 뽀라더 몰라, 난 뽀라더 마음에 들어. 그치? 뽀라더. 내가 되게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에서 골뽀님 손목에 뭐예요? 골뽀님 손목에 문신 있어요? 내 얘기 좀 들어줘 오늘도. 골뽀님 손목 아파요? 맨날 이런 질문이 들어오거든? 이것 때문에? 손목에 문신이 있는 게 아니고 굳은 살 때문에 맨날 이걸 차고 하는 거야. 내가 게임을 보통 하루에 5시간에서 길게는 15시간도 하다 보면은 내가 마우스가 DPI 3200이야. 그리고 인게임 50감도? 그래서 되게 감도가 빨라서 이거를 마우스가 있으면 이걸 지탱을 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게임하거든? 여기 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구입을 굳은살이 박히다 못해서 이제 보면은 되게 그냥 딱딱해졌어. 옆으로 봐도 여기 살짝 튀어나와 있다고 보여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차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거 되게 많이 없어진 거다. 원래는 되게 컸어. 그래서 이거 끼고 게임을 합니다. 이거를 올려놔야지. 근데 더 이상 안 물어보지. 그냥 그렇다고. 이걸 뭐라 부르냐면 네이버에서 검색해봤어. 수술이 있는지 없애는 수술이 있는지. 그 이름이 있어. 게임돌이 굳은살인가? 게임 굳은살. 게임 마우스 굳은살. 이렇게 치니까 막 뜨던데. 쿠션 같은 패드 같은 거 있지 않나요? 해서 알아도 봤는데 마우스에 여기 고정하는 걸 이것저것 사봤어. 근데 이거는 FPS 게임이야. 그 조금의 차이로 헤드를 못 맞추는 그런 게임이라고. 그래서 그런 건 의미가 없어. 그거 끼면 괜찮아져요 하는데 괜찮은 게 아니라 조금 나아지지? 안 아프진 않아.